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수타 소바의 매혹적인 세계를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알아두면 꼭 필요한 정보가 됩니다. 현재 편의성이 일상인 시대에는 건물 한 채에 여러 개의 카페가 자리 잡고 그 옆에 대형 카페가 문을 여는 모습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레드오션 경쟁의 세계가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수타 소바 기술을 익히고 소바 식당을 창업하는 것이 블루오션에서의 독특한 시도로 여겨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로지 메밀가루, 밀가루, 물세 가지 재료로 만든 소바. 독특한 메뉴. 메밀가루와 물두 가지 재료만으로 만들어지는 주얼리. 소바는 글루텐 프리 식단을 선호하는 손님들에게 훌륭한 선택지입니다. 건강한 영양소와 풍부한 맛이 어우러진 소바는 손님들에게 특별한 식사 경험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수타 소바 식당은 동물성 재료 없이도 운영할 수 있는 독특한 장점을 지닙니다. 야채 튀김과 야채 육수로 상쾌한 분위기와 청결한 환경은 손님들에게 쾌적한 다이닝 경험을 선사합니다. 물론 비건식, 일반식 모두 가능한 장점도 있습니다. 수타 소바는 2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람들에게 사랑받아온 국수로 다른 국수에 비해 높은 성공 가능성과 지속성을 자랑합니다. 수타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식당 창업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이고 수익성 높은 사업으로 평가받는 수타 소바 레스토랑은 투자 가치가 높습니다. 수타 소바 식당의 메뉴에는 메밀가루 80%, 밀가루 20%의 니하치 소바, 글루텐 프리의 주아리 소바, 그리고 따뜻한 카케 소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국수들이 계절에 따라 인기를 끌지만 소바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내내 잘 팔리는 다재다능한 메뉴 구성은 손님들에게 풍부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수타 소바 기술은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70세 이상이라도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제공합니다. 아주 어린 나이부터 시작해도 최고 정상에 서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는 정년이 없는 안정된 직업임을 의미하며 오랜 경험을 통한 높은 기술력에 손님들이 환호하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소바 레스토랑 창업은 블루오션에서의 독특한 기회를 의미합니다. 일건강한 식사. 이 산뜻한 식당 운영, 삼겹사와 성공의 증거, 사재정적인 안정성, 오계절에 구애받지 않는 메뉴, 그리고 육노후까지 이어지는 기술의 특권을 통해 소바 식당은 창업가들에게 높은 성공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